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는 김병헌 소장님 모셨습니다.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님이시고 오늘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역사 왜곡 문제, 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예.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보면 문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임시정부 관련 문제가 많이 네.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루시는데 맨 첫 번째는 이제 그 문제 한번 말씀을 네. 좀 해주시죠. 지금 우리 역사 왜곡에서 가장 심한 부분이 이제 근현대사인데 보통 근대사 하면 고종 즉위부터 해방 때까지 그다음에 현대사는 이제 해방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를 이야기하는데 근대사는 주로 한일 관계는 뭐 거의 왜곡이라고 보면 되고 아주 심한 편입니다. 예, 굉장히 심합니다. 그다음에 근대사는 특히 이 정권 들어서 임시정부를 띄우는 예. 그 이면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어떤 비하하려는 폄하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건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번 교과서 특히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원래부터 사용됩니다. 새로 사용되는데 그 교과서에서 두드러진 게 현 정권에 대한 치적 이런 것을 많이 할애해서 우호적으로 실어놨습니다. 명백히 현 정권은 이제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직 역사적으로 평가가 내려지지도 않고 학술적으로 정립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실어놔서 나오자마자 굉장히 문제 심각하다라고 해서 여러 차례 세미나도 하고 했는데 오늘은 그 처음에 임시정부 문제 그 다음에 건국 문제 차례차례 이제 나가고 일반인들은 상당히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생각이거든요. 이 문제가. 예. 특히 이 정권에 와서 그게 심합니다. 예. 이전에도 이미 그 좌파들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이승만 대통령에서 김구로 옮겨갑니다. 예. 무기 중심이. 예. 다, 그거는 이승만 죽이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한 그 일련의 과정이 이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역사에 대한 학술적인 것 가지고 재단을 해버리고 말을 해버립니다.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것을 학자들에게 맡겨둬야 되는데 본인이 다 이야기하는데 또 그 이야기하는 게 교과서하고도 안 맞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은 상당히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임시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 좀 해야 되겠는데 임시정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먼저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방문 마지막 날 문재인 대통령이 충칭의 임시정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후손들과의 간담회에서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법통이라면서 2019년이 건국 100주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임시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통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건국의 시작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이면 3.1운동 100주년이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고 그것은 곧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됩니다. 이 부분인데 예. 지금 문 대통령의 이야기는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다.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법통이다. 또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바로 우리나라의 건국이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상 전부 다 안 맞는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이것이 2017년도 연말인데 예. 그러면서 이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에 대한 애착심을 굉장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보면 2019년도 4월 때 예. 그때 미국을 방문했었죠. 예.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만났을 때 이 배지를 보면 태극기가 아니고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로고 기념 배지입니다. 아하, 몰랐네요. 저까지는 몰랐네요. 예, 지금 미국 대통령 성조기를 했죠. 그런데 이때가
2019년 4월이니까 4월 11일이 임시정부 수립이라고 또 그때가 우리나라의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에서 건국 100주년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때 미국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국 100주년 행사를 못한 겁니다. 그때 미국에 갈 때 저 배지를 달고 간 거예요. 저는 저기서 상당히 분노를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만나서 태극기를 달고 갔어야죠. 저걸 타고 가야죠.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저런 걸 보면서 참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정부를 이야기하면서 1919년 4월 11일이 임시정부 수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역사적 사실과 안 맞습니다. 그리고 법통이라고 이야기했으면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이 법통이라는 뜻인데 그것도 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이 교과서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 올해 사용한 교과서인데 3.1운동 직후 국내외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뭐 한 7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중요한 게 3개입니다. 연해주에서는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다. 국내에서도 한성정부의 출범이 선포되었다. 이들 임시정부는 곧바로 통합운동을 시작하였고 마침내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를 통합하여 통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3월 17일 연해주 브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국민의회입니다. 그리고 4월 11일이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그런데 한성정부는 4월 23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앞에서 이것이 통합을 하면서 9월 11일 날 통합, 9월 11일에 통합을 합니다. 통합할 때 이 통합 임시정부의 법통을 어디서 이었느냐? 이제 방금 교과서에 본 것처럼 한성정부를 이었습니다. 예. 상하 임시정부가 아닙니다. 한성정부의 법통을 잇고 이미 통합 임시정부 할 때 논의 과정에서 대한국민의회와 상해 임시정부는 해산한다. 그리고 한성정부의 법통을 이어서 새 통합 임시정부를 출범시킨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1일 임시정부 법통을 이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사실적으로. 그렇죠. 예, 예. 교과서도 그렇게 써놨고 학계에서도 다 모든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고 학계에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이 4월 11일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수립 이걸 가지고 이제 법통으로 생각하는 아주 극히 일부 교수들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그렇지만 교과서에서 보시다시피 이건 뭐 교과서는 뭐 전부 지금 교과서 전부 좌파 교과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 좌편향으로 돼 있지만 이러한 것은 또 그대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임시정부의 대통령은 또 이승만이고 국무총리는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통합 임시정부를 이야기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거든요. 이걸 피하려고. 그런데 이렇게 피해도 저렇게 피해도 그럼 한성정부로 가면 또 집정관 총재가 이승만입니다. 그런데 상하이 임시정부는 또 국무총리가 이승만입니다. 저 대한국민의회도 손병희가 대통령이지만 거기도 국무총리가 이승만입니다. 전부 이승만인데 이승만을 피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상해 임시정부 하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이제 어떤 게 상해 임시정부인지 그냥 상해 임시정부 하면 4월 11일 임시정부인지 9월 11일 임시정부인지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국민들은 이렇게 임시정부가 많았던 것도 모르죠. 예, 이게 예. 신경한 사실이로 예.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상해 임시정부의 한성정부의 법통을 이용해서 상해에 간 것은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서 그 다음에 또 그쪽이 조개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좀 안전성도 있고 저 연해주 같으면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국내는 뭐 아예 뭐 활동이 어렵고 그러니까 보통은 상해로 한성정부를 이때 장수는 상해로 간다 이렇게 돼서 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법통을 이었다라고 할 때는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의 바탕을 두고 예. 이야기를 그대로 해줘야.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저렇게 이제 한번 말씀을 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한참
후폭풍이 있겠네요. 그렇죠. 막 논쟁도 하고 막. 그래서 중 3.1절 100주년하고 임시정부 기념하고 같이 하자고 북한에 했더니 북한에서는 뭔 소리야.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돼버리죠. 그리고 100주년 기념하자. 건국 100주년 기념식 하자 그랬더니 북한에서 우린 1949년도에 건국했는데 48년도에 건국했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것도 무산돼버렸죠. 그리고 1949년 건국설 나올 때 2017년도하고 18년도 제가 유튜브에다 대고 2019년도 4월 11일 날 건국 100주년 행사를 못할 거다. 그리고 안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못했습니다. 물론. 다행이네요. 트럼프만 날아가서. 다행입니다.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아주. 정말로 다행입니다. 안 그랬으면 역사에 큰 오점이. 오점을 남겼겠네요. 예. 그리고 또 상해 임시정부는 과연 또 오늘날 헌법의 법통이냐, 대한민국의 법통이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저렇게 여러 군데 상하이, 창조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 임시정부의 실체가 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에 그대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또 1940 네. 이렇게 많이 옮겨다녔습니까? 네. 그리고 충칭이가 1940년도 같거든요. 이 이야기가 나중에 또 나옵니다. 건국 이야기와 같이. 이런 식으로. 여기서 흔적이 좀 남아있는 거는 어디입니까? 지금 남아있는 거는 그 상해하고, 그 다음에 저 충칭. 충칭도 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충칭에는 이제, 김구 백범 선생이 거기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도 사실상 그, 백범 김구는 23년까지 국무위원도 아니었습니다. 경무국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 임정 이야기하면 결국은 거기서도 처음에는 대통령이 아니고 국무총리였으니까 최고 수장은 이승만이었거든요. 결국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예. 뭐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엉망진창 돼버린 거예요. 앞뒤도 안 맞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뭐 행사하려고 해보니까 이게 뭐가 안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나왔을 것 같네. 예. 그런데도 2019년도 4월 11일 여의도에서는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 아주 성대하게 치렀죠.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국무총리 주제로 이제 치른데 그런 걸 보면서 왜 그렇게 자꾸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역사학자들의 문제라고 봅니다. 역사학자들이 비겁합니다. 사실이 있으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역사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자기네들의 어떤 이념에 치우쳐서 그 다음에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역사학계가 일종의 이제 뭐 암묵적인 카르텔이니까 예, 예. 어디서 결정하게 되면 또 항맥들이 있고 하니까 예. 그 항맥에 맞춰서 그냥 입을 다무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다문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비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옳지 않은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스승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입을 다물어버립니다. 다물어버리겠네요. 예. 근데 글을 쓴 거 보면 또 옳겠습니다, 또. 이 교과서 이런 거 보면. 이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안 하구나.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아, 좀 비겁하다. 아무리 그, 자기 박줄이 연결됐다고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지식인 사회가 요즘에는 이제 많이 그런 기계 같은 걸 잃어버렸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거든. 저는 그 지식인이라면 사회의 등불, 등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인데, 제가 지식인을 생각하는 상당수 지식인은 빛을 잃어버린 등대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 항해하는 선박을 안내하지도 못하는, 그러면서 조난을 당하게 하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지식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언론인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회로 대표적인 왔다. 그런 지금 역사학계 혼란함도 예. 결국은 그런 역사 지식을 생산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예.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럽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역사만 제대로 됐어도 이렇게 혼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일 관계도 그게 역사만 제대로 바로 잡혔다면은 예. 한일 관계가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참담한 지경까지는 안 왔을 겁니다. 이제 역사 문제를 오늘 모시기로 한 것도 보면은 역사가 과거의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 삶을 너무나 옥죄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이야기가 되고. 현재 이야기입니다. 예. 더군다나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 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이런 문제는 오늘날에 그 바로 그냥 그렇죠. 외교를 위험하게 네. 하고 국민들의 실생활을 어렵게 하고 그런 데 네. 기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역사의 왜곡은 사회의 갈등과 분열과 대립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쓰는데 첫째는 역사적 사실이 맞느냐 해석은 그 다음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실이 안 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해석은 연구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역사적 사실은 흔히 말하는 팩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역사 문제뿐만 아니고 사회 모든 문제가 네. 사실에 대한 그런 존중하는 마음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어떤 댓글을 읽어보면 우리나라는 거짓말로 사는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 참 부끄러운 그런 것도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 조금 더 보면은 이제 헌법을 이야기합니다. 제헌 헌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헌 헌법 전문에 보면 유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민은 김이삼일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지금 임시정부 수립,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김이삼일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대한민국은 건립되지 않았고 임시정부를 세웠는데 임시정부 수립이 3.1 운동의 결과는 아니거든요. 예.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여기서 제헌헌법 전문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독립정신 계승입니다. 여기서 임시정부, 저기서 대한민국을 달리 임시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임시정부 건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는 독립정신 계승이 이 마지막에 1987년도 헌법 이전까지는 독립정신 계승이 계속 옵니다. 예. 그런데 이때 와서 이제 김준엽이라든가 이런 그 좌파들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헌법 전문, 오늘날 쓰는 헌법 전문에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이렇게 법통이 들어가 버립니다. 조금 전에 그 역사학자 누구였어요? 아니, 역사학자가 아니고 김준엽 고려대 총장. 옛날 고대 총장 하신 분. 예, 그 광복회 출신. 예. 그분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까? 그분이 이런 것을 아래 임시정부를 중요시해버린 거죠. 중요시했구나. 네,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임시정부의 법통이 가버린 거죠. 이제. 아. 그러면서 법통을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 그 법통을 어디로 연결하느냐? 4월 10일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로 연결해버린 거죠. 무리한 연결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은 저희들이 배우기로는 제헌국회를 통해가지고 네. 그렇게 나라가 건국이 됐다. 그런 생각은 저는 뭐 네. 항상 갖고 있는데 그게 올바른 생각 아닙니까? 이제 다음에 나올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게 대한민국은 그 뭐 일제 하에서는 네.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지만 네. 그게 나라를 세운 건, 공화국을 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럼 말이.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1919년 4월 11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이론을 제공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이제 좀 뒤에 요거 이제 끝내고, 임시정부 끝내고, 이제 건국으로 갑니다. 물론 3.1 운동도 귀한 일이고, 아주 또 중요하죠. 상해 임시정부도 굉장히 귀한 일이고, 다 귀하지만, 귀한 거하고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관계가 안 맞으면 안 되죠. 네. 그렇다고 해서 3.1 운동이라든가 임시정부라든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게 폄하되거나 무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다 자양분이 돼가지고 그렇죠.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즉 공화국이 생겨난 거니까. 건국의 동인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기초이기도 하고. 예, 기초이고 그런 건국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다 건국 공로자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48년 8월 10일 건국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임시정부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냐? 왜 무시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단순 논리로.
그러니까 항상 요즘에 이렇게 논리를 보면 뭐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은 그냥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아니란 말인가 뭐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이야기. 그럼 우리는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가버린데 전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딱 하시면은 네.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시면 1919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1919년 4월 11일이 대한민국의 뿌리요. 또는 대한민국 건국의 법통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헌법의 법통이고 그다음에 건국이다. 4월 11일이 건국이다 하지만은 그것은 전부 다 임시정부 그것이 대한민국 뿌리일 수는 없고 그냥 교과서에는 이번 교과서는 그게 없는데 이전 교과서에는 모든 임시정부를 독립운동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도 설립의 목적이 통합 임시정부 원활한 효율적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지 예. 정부가 온전한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공식적인 장소에서 1919년이 대한민국의 건국. 건국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 관점에서 예. 하는 잘못된 이야기니까 예.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잘못된 거죠. 예. 그거는 고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운 역사 지식이나 교육을 보면은 1919년이 참 건국이다 이런 거는 없었죠. 정말 이렇게 참 받아들이기 힘든 네. 그런 건데 어떻습니까 그분들?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광복회에서 그걸 또 주장을 합니다. 광복회에서.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나 황당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학자들이 결정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장하는 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문재인에게 그걸 제공하는 학자가 단국대 한시준 교수라고. 한시준. 한시준 교수가. 그 양반이 그 책을 보면, 야, 참 위험한, 어떻게 자료를 그런 식으로 단장치라죠. 자꾸 필요한 것만 모아. 필요한 것만. 전체적으로 안 보고, 필요한 것만 싹 골라서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 공부를 잘못한 것 같아요. 야, 저는 대학 교수도 아니지만은, 저는 사례를 볼 때 굉장히 엄격하게 보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고중학 쪽이다 보니까, 한 글자라도 이 글자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근데 그 양반은 꼭 필요한 부분만 갖고 와서. 편집을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예. 취사 선택을 했어. 예, 한번 보시죠. 이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제 시작했습니까, 지금? 예.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국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2018년도 1월 2일 날 국립현충원 방문했을 때 방명록에 쓴 거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예. 뭐,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거 뭐 주인이 아닌 나라가 있습니까? 국민이. 그건 그렇다고 건국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 해인 2019년도에는 건국 100년을 준비하겠다. 이 말에 대대적인 행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임시정부와 관련돼서 임시정부 띄우고 3.1운동 띄우고 그 다음에 1919년 4월 11일이 100년 뒤인 2019년 4월 11일이 건국 10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 72주년 이때도 2018년도죠 아마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2017년도네요. 예.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170주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드러나는 겁니다. 정부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완전히 폄하시켜버립니다. 그냥 70주년이라 하고 그리고 행사도 안 하죠. 행사도 안 하고. 근데 그 1948년 8월 15일이 만약에 건국이 아니라면 만약에 1919년 4월 11일에 건국을 했다면 그 이후에 건국을 하겠다는 희망이 섞인 말이라든가 글이 없어야 됩니다. 이미 건국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건국은 곧 독립이거든요. 예. 독립이고 그다음에 광복입니다. 그런데 1919년에 건국을 했다면
독립운동을 하면 안 되죠. 독립운동이 할 필요가 없고 또 강한 그런 독립에 대한 열망도 표현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 1919년 이후에 수많은 독립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독립운동이 있었고 또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희생됐고 그 사람들은 그건 뭡니까? 1919년 4월 11일에 건국을 했다면 건국이라는 것은 뭐 아주 교과서에 나온 거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운영할 수 있는 정식 정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임시정부는 정식 정부가 아니죠. 예. 한자로는 가정부라 그럽니다. 가, 가짜 할 때 가. 그런데 영토가 없지 않습니까? 영토는 수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죠. 국민이 뭡니까? 균등 과세를 할 수 있어야 국민이지 세금 거두지 못하면 그건 국민이 아니죠. 왜? 친목회를 해도 친목회 회원한테 회비 안 내면 그건 친목 회원이 아니죠. 그다음 주권은 있어야죠. 개인 주권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주권은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거 없으면 그건 국가가 아니죠. 1919년 4월 11일에 우리가 임시정부 수립했다고 뭐 여러 가지 자료는 있지만 그거는 결국은 개인의 집으로 이야기하면 주택을 우리 언제 집을 사면 우리 이름 문패 달겠다고 문패 하나 만들어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내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내 집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내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도 보셨죠. 내 집을 두고 이영만리를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국가가 있으면 그게 떠돌아다니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조금 계시보죠. 정부 수립 70주년. 그러면 대한민국 수립을 그냥 아주 네. 그냥 정권 정도로 생각한 거네. 그러니까 정부 수립, 대한민국 수립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그건 나중에 이제 예. 정부 수립 70, 정부 수립이란 70주년인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곧 건국이라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큰 차이네요. 예.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운용하는 것이 바로 정식 정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한 거거든요. 이 정부 수립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독립을 했고 건국을 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학생들도 국민들도 헷갈리는 거죠. 이렇게 다른 나라 사례는 뭐 이 대통령이 등장해서 이렇게 역사를 막 흔들고 이런 경우들이 아, 우리나라에서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없었죠. 예예. 예. 외국을 뭐 예를 우리나라도 한 번도 없었죠. 예예. 예. 저도 경험이 없거든요. 이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흔드는 거. 이것뿐만 아니고 4.3 제주 사건 뭐 자기 이 사람이 역사 교과서를 집필 기준을 마련해 버립니다. 그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예, 딱딱 제시해 버립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그러니까 학자들이 입 다물어버린 거죠. 자, 다음에 보죠. 예. 자, 이제 1946년 2월 1일자 신문에 보면 진통 중에 건국 협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천주교회당에서 이렇게 해방되고 나서 이제 건국 논의가 이제 막 일어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9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이 건국했으면 이후에 건국을 논의한 사람, 또 독립운동을 한 사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전부 다 국가 전복 세력입니다. 건국을 했는데, 네. 아니면 분리주의자죠. 나라가 있는데 또 독립을 한다? 그럼 분리. 중요한 아주 증거네요. 예. 네. 이런 식으로 건국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거는 뭐냐면은, 해방 이때 되면은, 여운형 같은 분은 건국동맹, 건국준비위원회 건준. 1919년에 건국했으면 건준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백범 김구 같은 경우는 건국강령을 마련합니다. 1941년 충칭 임시정부에서. 1919년에 건국했는데 왜 건국강령을 마련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47년인데 46년이 되면 건국실천은 양성소를 개설을 합니다. 이때 양성소의 소장이 누구냐? 백범 김구입니다. 일종의 이제
건국을 위한 건국. 인재 훈련 기간. 예, 인재 양성 기간입니다. 인재 훈련 기간. 꼭 필요하다. 이 우리나라의 건국, 우리가 건국을 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에 건국됐으면 이게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제 사진을 한번, 백범 김구가 이제 49년도 6월 달에 이제 안두희의 총탄에 이제 희생이 되죠. 그때. 그게 언제였습니까? 49년 6월 49년. 26일. 그때 장례 사진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는데 저는 이런 것까지도 봅니다. 장례 사진에 보면은. 여기가 어딥니까? 이거는, 아, 이 장소는 저 잘 모르겠고요. 장소는 제가 모르는데, 아, 장소 어디 있는데, 동대문 운동장 그쪽인가 어딘가 그런데, 그건 좀 정확하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저 태극기에 쌓인 이제 관이 연구에 저기 백범 선생님 모셔져 있는데, 여기 밑에, 여기 보면 이게 서, 머리에 이게 두건 쓰고 서 있는 사람이 여럿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저걸 상례를 매일 사는 상두꾼이라 그러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저 상례를 맨 상두꾼이 있습니다. 즉, 114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건국실천양성소에서 졸업한 수료생들입니다. 자기 스승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국실천양성소가 있다는 것만 이야기하더라도 1919년 건국은 말이 안 된다. 그 이후에 자료들을 보면 건국이라는 자, 뭐 수없이 나옵니다. 1948년 7월 달 되면은 이제 건국대전, 이제 헌법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건국대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재헌헌법입니다, 저게. 이제, 그 다음에 또 보면, 48년 8월 16일, 자주독립국임을 만방에 선포했다. 자길, 정부 수립, 경축, 성전, 장중, 이렇게 해서 정부 수립을 했고, 독립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건국이라는 말이 나오죠. 정부 수립은 곧 독립이고, 곧 건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49년대 되면, 민주건국 1주년. 1주년. 예. 그 다음에, 58년도 10년쯤 지나면, 건국열돌이라고 되어 있죠. 건국열돌. 그리고 보면, 건국 10년간의 민간 무역 동향. 그리고 그 옆에, 시사 희평에 보면, 오늘은 내 생일, 내 나이는 11살. 내 생일이라는 겁니다. 11살이면 48년도 건국이 했다는 거죠. 이런. 이거를 쭉 보니까 참, 나라가. 네, 참 어렵게 만들어졌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네요. 이 당시 그 신문 기사를 보면 어떤 경우는 참 눈물 납니다. 예. 어려운.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이제 그 뭐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취임식이라든가 뭐 이런 건국 기념이라는 게 전부 같이 해버리고 그런 겁니다. 나중에 광복절 이야기할 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0년 되면 건국 20년, 민족의 미래상 20년, 1968년. 그 다음에 1978년 되면 건국 30돌. 그 다음에 78년 건국 30년. 98년 가면 건국 50주년, 김 대통령 제2건국 주창,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대단하다. 김대중 대통령도 건국 50주년. 노무현 대통령도 건국이 1948년을 건국이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나라의 출발점을 본인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흔들고 이러면. 흔들고. 그러니까 심각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그게 일종의 사람들로서는 정신적 지주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원 뿌리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참 내가 볼 때는 오늘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대책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근본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네요. 네, 근본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틀렸다고 해도 우리 목소리는 뭐, 그야말로. 그분이 갖고 있는 큰 특징이 이제 한번 뭐가 꽂히게 되면은,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수정하거나 교정하는 그런 습성이나 이런 게 없으시니까. 그리고는. 계속 자기 이야기를 네. 하니까. 밑에 사람들은 또 그게 맞춰서 계속해서 또. 예. 그러니까 자꾸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학계가 또 갈라지는 거죠. 갈등, 대립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한 번도 그런 걸 가지고 고민했던 적이 진짜 없네요. 예. 이런 식으로 건국조차도 그러면은 건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보도,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또 들어가는 두 글자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망언이라고. 언론은 또 망언이라고 씁니다.
1948년 8월 15일이다 그러면 8월 15일에 건국이다 그러면은 언론에는 그냥 특히 저 같은 사람이야 뭐 언론 보도도 안 되지만은 뭐 이영훈 선생님이라든 이런 분이 이야기하면 그냥 그 다음 날 보면 망언이라고 보도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식인 대학 교수를 비롯한 지식인들 그 다음에 언론이 이 나라가 어지러워지는데 중요한 요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 11월 19일 날 그때 그 역사 교과서 문제 한참 말이 많을 때인데 예. 광화문에서 비 오는 날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문화재 때 문재인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지만 아니었죠. 아마 새정치민주연합인가 그때 당 대표였을 겁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주장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인 주장이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바로 이적 행위입니다. 이걸 용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이적 행위하는 겁니까? 누가 반헌법적이고 누가 반국가적이고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주변에 이야기 수없이 해도 뭐 아무 의미가 없었죠. 자,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이게 기본적으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의 국가 간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연세가 60대 한 중반 정도 되셨습니까? 그래, 그 정도 될 거예요. 중후반 정도 됐겠죠. 네. 그러면 웬만큼 그런 게 다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그런 역사관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딱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청와대의 참모들이 수준도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참모들이 주로 이걸 또 제공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참모들이 전부 잘못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고 또 잘못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문가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원전이든 뭐든 간에 이 사람들 전문가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큰 특징 가운데 하나죠.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예. 전문가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대학 교수라고 해서 연구자라고 해서 구두 잘 닦는 게 아니거든요. 구두 잘 닦는 거는 구두 닦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경제도 그렇고 네, 원전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역사도 그렇고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이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좀 경우에 따라 불리하면 여론조사합니다. 원자력 가지고 여론조사합니다. 국민들한테 원자력이 뭔지도 모르는 또 나중에는 잘못하면 그 저 건국기를 가지고 또 여론조사도 할 수 있어요. 안 그래 그렇게 하면 했습니다 이미. 교과서 읽어보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국정교과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국정이 좋으냐 검정이 좋으냐 여론조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국에 대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한 우리나라는 정말로 어려운 사회가 계속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통합은 기대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근데 사실 그 이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국가를 보위하고 네. 이런 문제 못지않게 국민 통합을 네, 통합이래야죠. 꾀하는 것이 가장 네. 지도자의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네. 국민 통합에 또 중요한 게 국론 통합 아닙니까? 네. 이런 것을 스스로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딱 좀 정리가 되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게. 네, 심각합니다. 이게. 한번 정리를 그 지금 하신 게 딱 정리를 하면 이제. 그러니까 1919년 4월 11일이 건국이라고 했는데 그날 건국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 없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정식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라고 할 수도 없고 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건 문패의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때 건국을 했으면 백범기구라든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국가 전복 세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1919년 이후에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국, 금국, 금국을 부르짖고 외치고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네요. 예, 갈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예, 언론에 건국이라는 말을 건국 30주년, 20주년, 50주년 이렇게 나올 이유가 없죠. 이제 오늘도 이렇게 쭉 그 옛날 이제 기사를 보이시는데 이렇게 나라가 만들어져서 어려운 걸 알면은 참 이걸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죠. 예, 예, 예. 요즘에 그런 게 참 사람들이 나라가 그냥 거의 그냥 그 못 만들어질 나라였는데 그게 때하고 시하고 인물 만나서 나라가 그래도 자유 국가가 됐는데 집안으로 따지면은 만약에 이제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가장은 몇월 며칠이 8월 5일이 제사고 그다음에 또 가족들은 아니다 10월 며칠이다 이렇게 싸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좋은 비유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가족들이 만남 싸우죠. 그런 걸 보면 참 과거에 그 조선조 때 그냥 분쟁하던 거하고 비슷하네. 조선조의 분쟁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어떤 학술적인 주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실관계에서 안 맞는 걸 가지고 그것도 최고 통수권자가 나라를 뒤흔들어 버린 겁니다, 지금. 사실이 안 맞는 거를, 네. 진리가 아닌 거를, 네, 네. 진실이 아닌 거를. 또 광복절을 해방기념일이다 이렇게 네. 또 주장을 하죠. 예, 예. 그러니까 광복절 이야기를 이제 해보죠. 예, 한번 광복절 한번 해보시죠. 광복절을 지금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박사님도 광복절은 어느 날을 기념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저는 뭐 갖고 있는 시각이라는 것이 그때 일제 치하를 벗어난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교과서에도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역대 정권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광복절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보면 교과서에 예. 보면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매년 8월 15일에는 광복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해서 여기 뭐 광복 당시 뭐 기뻐했던 모습이라든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8.15 광복을 기뻐하는 독립투사와 시민들 45년. 예. 뭐 오른쪽 건 볼 게 없고. 그런데 이거는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인데 왼쪽에 보면 1945년 8월 8.15 광복이라고 해놨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이죠. 예. 해방이죠. 광복이 아닙니다. 독립을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과 연합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로 꿈에 그리던 광복이 찾아왔다. 연합국이 승리로 찾아온 것은 광복이 아니고 우리는 해방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방. 8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방이죠. 있어요. 해방이죠. 예. 예. 앞제로부터 해방됐다. 이렇게. 예, 해방으로 받더라. 예. 그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8.15 광복 과정을 알아봅시다. 연합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날개에 보면 광복, 다른 나라에 뺏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차지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주권을 찾았습니까? 찾은 건 아니죠. 아니죠. 그 바로 이제 미군정. 해방, 미군정이 들어갔죠. 네. 틀린 겁니다, 이게. 초등학교 지금 4학기 교과서입니다. 작년부터 사용한 초등학교 그 국정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했다 예.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것 아니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지 광복이 아니지 않느냐 해방 때 우리가 주권을 찾았느냐 집필자에게 질의했습니다. 부산교대 한준희 교수인데 그랬더니 뜻대로 하면은 선생님 말씀이 맞지만 만약에 고쳤을 때는 혼란이 초래된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요. 그럼 틀린 거면 고쳐야지. 고쳐야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든 초중고 모든 교과서에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이 해방이라고 돼 있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그게 여기 해방이라고 하고 일제 치하를 벗어난 날 이렇게 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났다 벗어난. 이렇게 써야죠.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 이렇게 잘못된 저 8.15 해방 이렇게 8.15 해방의 과정을 알아봅시다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이 이루어질 때, 네. 뭐, 좀 자유주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지.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저는 그, 좀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고 또 소수 의견이 있으면은, 네. 이런 의견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 공유된 역사관을 후세들한테 전해야 안 되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거는 스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역사 교과서 그 검정제가 이제 다양성을 명문으로 한 거거든요. 검정제 자체가, 예. 다양한 교과서. 그래서 여러 권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건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납득이 안 되죠. 한 국가가 이 국론과 그런 사람들의 통합, 국가로서의 통합을 유지하려면은 공유된 기억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은 주류 해석은,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네. 다만 이제 참고 문헌 같은데 이런 소수 의견도 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네. 건데. 그런데 지금은 다양성이라고 해서 교과서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국정 교과서 문제 나왔을 때 그렇게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걸 보면서 국가라는 게 어차피 공유된 기억을 후세대에 전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공교육이지 않습니까? 공교육이니까 공유된 지식, 기억, 이런 걸 전해줘야 되는데, 다양성이라는 명분으로, 다양하다는 것은 결국은 아이들마다 서로 다르게 가르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소수 의견이 있고, 다수 의견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 교과서 여러 개 있는데, 정말, 정말. 그래서 제가 검정교과서 말이 안 된다, 이거. 그런데 그게 또 이제 추진하면서 뭐 정권에 뭐다 이렇게 해서 난리법석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우파 중에서도 이렇게 하면 다양하다고 생각하는 지식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미국 교과서를 보니까 미국의 교과서는, 예. 아주 두껍다고 역사책이에요. 예, 예, 두껍다고 그러대요. 확실하게 그냥 그 예. 자기 국가가 어떻게 건국됐고, 예. 그런 부분을 그 공유 가치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두껍게 하더라도 그런 그 주요 주장하고 소수 의견 같은 거. 또래 아이들은 똑같은 역사를 배워야 되거든요. 또래 아이들은 똑같은 역사를 배우지 않고 국민이니까. 예, 다르게 배워서 사회에 나오면 싸우게 돼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배웠다. 이쪽에 또 나는 이렇게 배웠다. 이렇게 나는 5.16 혁명으로 배웠다. 나는 5.16 쿠데타로 배웠다. 그럼 서로 싸우는 거죠. 예. 근데 정작 또 5.16 혁명이라고 쓰면 그거는 역사 왜곡이라고 또 이제 린치를 가하죠. 예.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이런 중요한 게 개념이 이렇게 흔들리면은. 예. 그 다음에, 예. 가면은 이게 해방이거든요, 그 당시에. 예. 해방, 일제 앞제로부터 풀려났지. 우리가 무슨 그때 광복을 합니까? 광복은 아까 나오는 그 뜻풀이가 표준국어 대사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이런 광복과 관련해서 이제 헷갈려서 앞뒤 안 맞는 걸 써놔서 제가 문제 제기 다 하고 했는데, 그런데 광복절이 아까 이제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록을 보면, 1949년 5월 달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때 3월 1일은 3.1절, 7월 17일은 헌법 공포 기념일, 8월 15일은 독립 기념일, 그 다음에 10월 3일 개천절. 이때 국무회의 통과할 때는 독립 기념일로 통과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방은 아니라는 게 확 드러나 버렸죠. 근데 이게 국회에 가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 글자로 통일시키면서 헌법 공포 기념일은 제헌절로, 독립 기념일은 광복절로 바뀝니다. 여기서 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네, 여기서부터 광복절이라는, 광복이라는 말이 이제 혼란스러워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이제 광복절이 이때 국경일이 이제 통과가 돼 버렸죠. 광복절이 이제 8월 15일 기념하는 날, 원래는 독립기념일에서 광복절로 간 거죠. 근데 원래 조금 전에 보시죠. 네. 그러면 정확하게는 그냥 광복절을 치우고 독립기념일, 네. 8월 15일. 예,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딱 정리해버렸으면 명확하게, 예, 예. 일제로부터 독립된 날. 예. 그렇게 정리하면. 그래서 국무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이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무회의 된 걸
그 국회에서 심의해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면서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생전에 행사 때 광복절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런데 행안부 국가기록원에 보면 광복절 제정 이후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경축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부가 수립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면 1948년 8월 15일을 경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독립기념일하고 네, 같은 거죠. 광복일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방하고 다른 거죠. 해방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독립기념일, 광복, 정부 수립이 이제 같은 날이에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은 이제 기록을 제대로 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 국가기록원도 세 군데에 서로 다르게 기록이 났습니다. 한 군데는 1945년 8월 15일. 한 군데는 45년과 48년 8월 15일. 한 군데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국가기록원에 왜 다르냐. 일치시켜라. 무슨 국가기록원이 기록이 서로 다른 게 이게 말이 되냐. 나라 건국일과 관련해서. 그랬더니 전부 다 이걸 이렇게 통일시켜놨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국경일을 제정하고 나니까 국경일에 관한 노래를 제정하기 위해서 전 가사를 모집합니다. 저 보면 정부 총무처에서, 그 당시에 총무처였었는데, 가사를 모집하는데 여기 있는 내용 중에 광복절 관련 보면은 광복절 노래의 모집 요강에는 뭐가 됐냐면은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발족한 기념일. 광복절 노래입니다. 정식으로 독립을 선포한 것은 48년 8월 15일이지 않습니까? 국무회의에서는 독립기념일. 광복절 노래는 독립을 선포하고 발족한 기념일이라고 모집 요강에, 공모 요강에 딱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한테 가사를 공모를 했는데 당선자가 없어서 전문가에게 위촉을 했죠. 위당 정인보 선생, 아마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위당 정인보 선생이 3.1절, 그 다음에 재헌절, 개천절, 광복절 네 개의 노래를 다 짓고, 작곡은 또 서로 좀 다릅니다. 작곡은 이제 6.25 전쟁 때 네. 납북되셨죠. 정인보 선생. 아마 그럴 거예요. 예. 네. 근데 이분이 워낙 뛰어난 그 문장가고, 그리고 또 퇴고하는데, 퇴고를 엄청나게 산고를 산통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퇴고를 엄격히 합니다. 하나 글을 지으면 벽에 붙이고, 천장에 붙이고, 책상 위에 놓고, 화장실에 놓고, 계속 본. 그래서 완성한 것이 이 광복절 노래인데, 광복절 노래를 보면 이렇게 돼, 1절입니다. 아마 흙 다시 만져보자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 기억나죠.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부님 어찌하리 이 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치니 이때 40년이라는 걸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40년이라는 것은 이 광복절 그 날을 거슬러 올라가서 40년이 돼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1910년부터 이제 우리 국권 상실이니까 1910년부터 40년이 어디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날짜를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이고 여기는 40. 우리는 어떤 식으로 40년을 여기서 이 당시에 광복 1948년 49년 50년 이 당시에 기사를 보면 40년을 어떻게 보냐면 해수로 일제 36년 해수로 미군정 4년 합쳐서 40년 다시 한번 해보시죠. 해수로. 예. 만으로 아니고, 일제 36년, 미군정 4년, 그리고 합치면 40년. 40년이고. 예. 그럼 1905년으로 본 건? 그러니까 1910년부터 48년까지가 이제 1910년이. 40년이고요. 예, 40년이. 해수로 따지면 38년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예. 아니, 저 만으로 따지면. 만으로 따지면. 해수로 따지, 그런 기록이, 40년이라는 기록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렇게 일제에 1910년 그 복속되고 말았던 그 국권 상실기 예. 일로부터 그 경술국 시작해서 이제 예. 그 한국이 해방된 그 시점까지를 계산 아니, 해방까지가 아니고 1948년 8월 15일까지 예 그러니까 독립 예 그렇게 건국 네, 건국이죠 건국까지 그래서 1945년까지 해수로 36년 그 위에 미군정 해수로 4년 그렇게 합쳐서 40년이라고 부르는 정확하게 그럼 정인보 선생이 아신 거네요. 알고 쓰신 거죠. 그냥 쓰신 게 아니죠. 만약에
1945년 기념이라 해방을 광복절이라고 한다면 거슬러 올라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05년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 그거는 국권 상실이 아니죠. 이런 요 가사 하나가 정확하게 기록으로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라는 것. 국무회의에서 48년 8월 15일. 그 다음에 정식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광복절 노래 공모 요강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여기 이날이 40년. 이걸 보면 결국은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다. 그 외에 건국을 주장하는 사람 뭐 대한민국 30년이니 이런 헌법에 나온 이야기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합니다. 한시진 교수 같은 경우 다 헛소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1919년 건국했으면 백범 김구가 건국 실천론 양성서를 왜 만듭니까? 네. 이게 대한민국 건국 근본이 잃어버린 근본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광복절이 이제 올해가 이제 75주년 원칙대로 하면 75주년이 되는데 네. 저 작년에 74주년 광복절을 행사를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1945년과 48년을 같이 이야기했어요. 광복절 행사 때. 그것도 웃기는 거죠, 사실은.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면 사실은 6.25 때 헷갈려버린 겁니다. 49년도에 광복절을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 이듬해 6.25가 터져버리니까 이 광복절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가면은 1952년도에 제2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제2대 대통령 취임식하고 광복절 행사하고 정부수립 기념을 좀 같이 해버린 거예요. 헷갈린 거예요. 근데 그런 기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국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돈은 더 적게 드리려고 취임식하고 광복절하고 이거 같이 한몫에 다 해버린 거죠. 가능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헷갈려버린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명확히 해야죠. 예. 정확히. 명확해야 그 다음에 네. 혼란이 안 뒤를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권에 와서는 아까 정부 수립 70주년이라고 하면서 건국을 인정을 안 하고 이 정부 수립을 폄하시켜 버린 거죠. 이승만 정권을 이것을 무시하는 그러면서 45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하면서 광복절 행사 때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거예요. 충분히 예. 그렇게 작년도 그렇게 해왔고 작년까지도 계속 그랬고 또 광복절 행사되면 광복회 회장이 기념사를 합니다. 오래됐습니다. 그거는 그 기념사에서 오로지 김원웅인데 친일파 타도 뭐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분 자체가 뭐 지나치게 정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 경멸을 하는 데다가 그 사람은 뭐 이번 또 사기 혐의로 또 오늘 또 피소됐대요, 어제. 아, 그렇습니까? 예. 나이도 참 그분이 올해 나이가 꽤 되셨을 텐데. 43년생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잠시 살다 가는데 그렇게 그렇게 참 모질게 뭘 하는지. 자기 부모가 아버지가 김근수고 어머니가 전월선인데 의열단 단원이라고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슨 의열단 단원이냐. 그 사람들이 의열단 가입했던 해는 의열단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의열단 기념사업회에 전화해서 김은웅 양친 의열단 맞냐 했더니 아닌데. 아, 근데 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의열단 홈페이지는 두 사람 다 왜 있느냐. 오, 이상하다. 그러더니 끊었어요. 한 달쯤 지났더니 삭제했더라고요. 의열단 100주년 기념 그러면 그 김은웅 광복회 회장이 왜 그 회장이 된 거죠? 그거는 선출입니다. 그런 후손이 아니라도 선출될 수 있어요. 아니 광복회 아니 그렇다고 해서 광복 아니 이제 의열단 단원이 아니라는 거고 광복회는 맞죠. 광복회 후손은 맞고 아버지는 또 훈장까지 받았으니까. 아 훈장을 받았어. 훈장 받고 독립운동으로서 독립유공자로서 훈장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광복회가 전부 다 독립운동을 한 사람도 몇 명 있고 지금 뭐 생존해 본 그리고 대부분 다 거의 모두가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이 1919년 건국을 신봉하고
1948년 15일, 8월 15일 건국을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1919년 8월 15일 건국을 주장한다는 것, 그것은 곧 대한민국에 이미 건국했다면 이적 행위를 한 거죠. 이건 이적 행위고 전북 세력들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뭐 그는 또 논리가 안 맞는 거죠. 그런 단체들이 다 또 정치화돼 버리니까 참. 그래서 참 기가 막히는. 기가 막히네요. 오늘 들어보니 기가 막히네요. 이게 억장이 무너지네요. 그래서 광복절을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광복절 제자리 찾기 운동을 계속 하고 있고 이거는 박사님께서도 힘을 좀 보태셔가지고 예.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게 국사TV십니까? 예, 예. 오늘 또 김병헌 소장님이 운영하는 그런 TV가 또 국사TV니까 예.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또 구독도 하시고 또 제대로 된 역사 알기를 또 활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최근에 이제 반일 문제하고 관련해서 이런 강제 징용 문제 예. 그런 문제들이 또 논의가 되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징용 문제에서 예. 제일 첫째, 제가 또 그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엄격한데 강제징용이란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예, 그게 참 중요한 예. 지적인. 왜냐하면 징용할 때 징자가 이미 강제성이 들어있습니다. 징병하면 가야 됩니다. 예, 징용하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강제라는 말을 붙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 언어를 예.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언어를 받아들였는데 예. 한번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냥 징용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네. 댓글 누가 달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 예, 징용을 공 박사님 네. 제목을 징용이라고 하시지 강제 징용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지적을 그렇죠. 하더라. 강제라는 예. 말을 쓰면은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군에 간 아이들이 군에 가지만 우리 아이가 며칠 전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도 징병 갑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요즘은 애들 봉급도 많습니다. 돈을 받습니다. 우리는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돈을 사회에서 노동할 때만큼 어떤 보수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과거에 우리가 군대 생활을 했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많습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교과서라든가 우리 사회에서라든가 이 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강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가서 착취당했다, 피해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술이 한일관계사 근대사에 가면 그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떤 용어가 상습적으로 나오냐면 수탈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수탈이라는 말이 상습적으로 나오는데 국권 상실기, 저는 일제강점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권 상실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국권 상실한 때. 국권 상실기 1900 해방 무렵 때 가면은 강제라는, 여기에 모든 것이 우리 조선인들이 강제로 동원돼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강제로 동원돼서 성노예 생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데 이것도 심각한 왜곡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중일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되자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을 한국에도 적용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을 더욱 강화했다. 일제는 전투병력을 동원하고자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이 일본과 한국 모두를 위한 것이라 선전하며 지원병제를 실시하였다. 이어 학도 지원병제, 징병제를 통해 수십만 명의 한국 청년들을 전쟁터로 끌고 갔다. 그리고 일제는 노동력을 보강하고자 국민징용령을 공포하여 수많은 한국 인을 군수공장, 탄광 등으로 끌고 갔다. 이들은 사실상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중노동을 강요당하였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교과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약간 읽으면서 약간 좀 거부감이 드는 예. 게 제가 알고 있는 역사적 지식은 원래 일제가 기본적으로 이등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전선에 직접 참여토록 하는 것은 아주 뒤에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초기부터 전쟁 초기부터 예. 전쟁 참전할 권리를 안 줬죠. 예, 예. 조선인들한테. 예, 예, 그렇죠. 나중에 이제 병사가 줄어들어 가지고 하니까 그때 이제 조선인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조선인의 능력을 낮게 본 거죠.
아, 낮게 봤. 네. 그 2등 국민이기 네.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너희들은 전쟁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 예. 근데 또 거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전쟁은, 참여한다는 것은, 군인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국방의 의미를 수행하는 거거든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그때는 신일본인 아닙니까? 예. 신일본인인데도 일본인으로서의 대우를 못 받았죠. 뭐, 나름대로 받기는 받았지만은, 이런 부분에서는 일본인으로서 대우를 못 받았던 거예요. 왜냐, 그 중요한 대우 중에 빠진 게 뭐 참전권을 제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또 뭐, 유명한 정치인들, 전쟁터를 나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참전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면은 그게 네. 상응하는 대가를 네. 요구하고 그것이 참전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논리에서 이제.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지원병제, 특별 지원병제 있는데 이런 데 보면 조건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참전권 주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아, 일본인들이 그렇게 예. 명기를 했구나. 예, 예. 그걸 두려워했구나. 예, 예. 조선 사람이 참전권을 안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때에도 보면은 이제 그렇게 미국 내에서도 소수민족들이 예. 참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예. 많은 그런 권리가 향상됐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성들도 군수물자나 이런 부분에 공급에 지원하면서 이제 여건이 많이 신장이 됐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자기 의무를 하면 권리도 찾아야 되니까. 근데 권리는 참전권이고 의무는 지원인데 사실상 이 지원병제도 특히 특별지원병 같은 경우는 57대 1 경쟁률이. 예, 경쟁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전부 끌려갔다죠. 예. 일제는 전투병력을 동원하고자 자신들이 익힌 전쟁이 일본과 한국 모두를 위한 것이 선전하여 지원병제를 실시했다. 지원병제를. 학도지원병제, 징병제. 징병제는 1944년 네. 언제부터 그 9월입니다. 징병제는 이 부분은 제가 좀 잘 모르는 분야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는 그 일제는 노동력을 보강하고자 국민 징용령을 공포하여 수많은 한국인을 군수공장, 뭐, 탄광병으로 끌고 갔다.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끌고 갔다. 이거는. 네, 아니요. 시기적으로 1939년에 국민 징용령을 공포한 건 맞는데, 조선 사람들에게는 적용을 안 했습니다. 예. 1944년 9월부터 이제 징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언젠가 한 분, 전남 지방에 네. 한 어른을 이제 어떤 분의 아버님을 그 어떤 분에 대한 글을 쓰다가 아버님의 가족사를 이렇게 추적하는데 네. 이제 그분이 하도 전라도에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동네 장정들하고 같이 북해도를 네. 탄광을 갔고 네, 자원에 가지고 네. 자원에 가가지고 그다음에 또 2년을 근무를 잘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가가지고 그 색시를 데려오느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들어가가지고, 예, 예.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을 맞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색시 되시는 분이 살아 계시니까, 그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좀 했는데, 그분 말씀은 뭐 소풍도 가고,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돈을 좀 착실히 모은 사람들은, 그렇죠. 이제 살림 미천이 됐고 네. 노름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네. 노름을 해가지고 노름하고 또 술을 많이 마신 사람들은 뭐 그냥 돈을 모으지 못한 채 돌아왔다. 지금도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홋카이도에 간 사람들 중에 이제 끌려가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 이게 지금 교과서도 그렇고 지금 일반적인 시각인데 그게 아니죠. 그 기간이 상당히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4년 9월부터 징용은 44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정도. 4월 정도. 네, 그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군에 의해서 뭐 봉쇄돼버리고 하니까 뭐 아예 배가 움직이지 못하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제 그 징용 대상자 네. 그 세대에 아주 많이 죽었던 사람인데 네. 그때 정언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거의 임박해가지고 자기 차례가 돌아올 때가 됐는데 네. 자기는 어떻게 좀 용케 피해가지고
그게 징용 대상자가 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징용도 그냥 막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국민 그, 자기가 뭐, 항해 기술이 있다. 무슨 기술, 전기 기술이 있다 하면 그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은 그 등록한 사람 중에 이제 징용 대상자를 선발해서 토론회 참석자들의 어디 보내면 거기도 임금을 반드시 적절한 임금을 책정하라라고 딱 돼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1939년부터 수많은 한국인을 했는데 이거는 역사적 사실하고 안 맞죠. 예. 이때 징용령을 공포내지만 조선에서는 적용을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이때는 44년에 징용 이전에는 1920년대도 그렇고 30년대도 그렇고 조선의 젊은 사람들, 조선에는 시골에서 농사 지어갖고는 가구당 소득이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일본은 이제 선진국가고 공사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부산항으로 수없이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래서 그때 기록을 제가 보니까 네. 그렇게 골머리를 앓았더군요. 예. 네. 그 조선인 노동자들이 못 들어오게 많이 와가지고 네. 자꾸 이제 일본인 노동자들이 이제 그 네. 임금이 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골머리를 앓는 그런 조선 총독부가 어떻게 하면 이걸 도항을 좀, 그 도항이라고 하죠. 예, 도항이라고 하죠. 도항을 막고, 그래서 이제 만주 개발도 그런 차원에서. 예, 만주 개발 그쪽으로 많이 보냈죠. 예, 그렇게 예. 그 추구를 예, 예. 그쪽으로. 그 당시에 워낙 이제 농촌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보니까 도항을 금지한다고 했다가 도항 금지란 말이 조선 사람들한테 반감을 산 거예요. 왜 금지하냐. 예. 우리도 일본인인데. 그러니까 금지라는 말을 안 쓰고 타이를 유자로 써서 유지라고 써요. 도항 유지. 또 일본 가지 말라. 그리고 용 하나도 그 당시에 그렇게 만약에 끌고 가면은 오지 마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는 그게 상당히 좀 그렇게 네. 그 어른에 대한 가족사를 네. 연구하면서 이제 거의 처음으로 그 당시에 문헌을 네. 좀 자세히 읽어보게 되고. 예,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그, 어딥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조사를 했대요. 네. 그 노무현 정부 때인가 그런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그 당시에 징용 가셨던 분을 다 섭외를 해가지고 굉장히 몇 권의 책을 만들어냈던데 보니까. 네. 그걸 보니까 그 일본에서 너무 많이 넘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일본을 가고, 일본에서는 못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또 부산항에 갈 때 경찰서에 뭐 도항 허가증, 그 다음에 또 일본에서 취업을 해준다라는 증명서, 왜냐면 또 이게 조선 사람들이 마구 가니까, 조선에 가서, 조선에서 막 건너간 사람들이 한 60%는 취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사회 문제가 이렇게 바로 그겁니다. 거기 가서 이제 불황으로 도둑도 생기고 네. 뭐 그렇게 사회 문제가 생기니까 사회 문제 생기니까 그리고 또 돌아오는 거죠. 되돌아옵니다. 돈만 다 써버리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일본으로 건너가는 사람 건너가고자 하는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뭐가 생기겠습니까? 브로커가 생기겠죠. 그래서 부산에서 돈 얼마 주면 데려다 주겠다 하고. 브로커가 돈 주고 배를 탔는데 바다에 깜깜한 바다에서 내려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기예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쫄쫄 굶고 내려주고 그 배를 타고 그놈들 도망가 버렸는데 내리는데 보니까 한국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 어디냐 하니까 장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았더군요. 미리 가가지고 좀 자리를 잡은 분들이 친인척을 또 이렇게 막 불러. 아, 그거는 가능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그 친인척이 있느냐? 그러면 가면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굉장히 유리했었죠. 그 당시에는 일종의 로망이었겠죠. 로망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간다고 했는데 뭐 가족들한테 다 인사하고 부산항에 부두에 모여서 막 500명씩 모여있는데 갑자기 막아버리니까 부산항이 왜 못 가게 하냐고 울음바다가 되고 막 그런 기사들도 있어요. 기사들이. 예. 네, 그런. 자, 여기 보면
이건 초등학교 교과서인데 작년 교과서인데 왼쪽에 보면 일제는 1937년에 중국과 전쟁을 일으켰다.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전쟁 군인으로 강제 동원되었다. 더욱이 여성들은 뭐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터에 끌려가 모든 고통을 당했다.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저런 용어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저 위안부 사진까지 다 실어놨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를 선생님들 애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강제 노역에 동원된 우리 민족이라 했습니다. 아니 조선인이면 조선인이지 우리 민족은 또 뭡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과서에 실린 이 사진이 조선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거든요. 아시죠 이거는? 예, 허위로.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정이 됐습니까?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게 이렇게 빠져버렸죠, 이렇게. 이건데 아사히카와 신문에 1926년에 보도된 거 제가 문제 제기했더니 빼버린 거예요. 거짓 그 자기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거짓 사진을 그냥 집어넣은 네. 거구나. 근데 뭐, 조금 앞에 한번 보시죠. 일본 그 그게 아, 일본의 예. 네. 아 이거는 산케이 신문 1926년 아사히카와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게 예. 네. 국립시설 예. 지옥의 노동. 예, 예. 그럼 홋카이도죠, 아마. 예, 9월 예. 한국과 부산의 예. 일제 강제 돈 역사관에서 강제 징용된 조선인 피해자를 전시한 사진이다. 아, 이건 산케이 신문이네요. 예. 산케이 최근에 보도한 건데 예. 이것이 부산에 있는 강제 징용 뭐 역사 박물관인가 뭐 거기에 이거 실려 있다가 우리 그 이쪽에 그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반일동상 징집 공동 거기서 이제 이게 거짓 사진이다. 거짓을 했더니 이것을 이제 철거했습니다. 철거했구나. 예. 근데도 뭐 EBS도 아주 그대로 실려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과서는 이렇게 이제 빠졌죠. 삭제됐고. 근데 이런 데 보면 한번 선생님 앞에 한번 보시죠. 예. 그럼 지금 학생들 교과서에도 수요 시위하고 평화의 소녀상 예, 요건 이제 뒤에 이제 위안부 문제에 나옵니다. 요 부분 보여 드릴 겁니다. 근데 1940년도 2월 달에 보면 중지 파견군의 군속을 모집한다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조선 소년을 급사로 채용한 것은 예. 기부함과 같은 이야 근본 통지 부대로 전번 채용 급사됐은 얘기. 예, 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1940년도에 이렇게 모집하고 또 관에서 알선하고 중지라면 어디죠? 그 북중국이 아니 저 화중 지역. 진화가 중국이니까. 예. 중앙 진화, 그러니까, 화중 지역, 중국 중부 지역. 중국 중부 지역. 네, 중부 지역. 뭐, 화북 지역, 화남 지역, 화중 지역, 이렇게. 중지 파견군, 일본 파견군이 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급사, 군인들이 아니죠. 이렇게 군속이죠, 군속으로. 군속으로 가서. 하고, 밤에는 야학도 하는 등 열심히도 네. 건강히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왔다.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모집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보내는 게 조선 출신의 군속 중지 파견군 신용 얻어서 어제 제3반이 출발했는데 저쪽이 작은 글자를 좀 키워보면 이렇게 됩니다. 작년 말 중지 파견군 송본부대에서 조선 소년을 급사로 20명을 채용하여 다시 3월에 북지군에도 마찬가지로 총독부 알선으로 20명을 채용한 바 어느 것이나 군속으로서 열심 근무를 하여 비상한 신용을 얻었으므로 송본부에서는 다시 군 치사부 10명, 급사 10명의 알선을 총독부에게 총독부 회계과장의 의뢰했으므로 동과에서는 지원자 75명 중에서 20명을 엄선하여 4월 19일 조선군 사령부에서 7인. 군속으로 채용했다. 이렇게. 여기도 지원율이 높은 거예요, 이제. 한 3대 1 정도 되네. 예. 중요한 거는, 여기 가면 일단은 잘 먹지 않습니까? 먹는 게 해결이 되니까. 먹는 게 해결이 되니까. 우선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원을 막 하는 거죠. 이게 총독부 알선이거든요. 알선. 이게 몇 년 기사입니까? 아까 그거죠, 이게. 1940년 5월 4일. 40년 5월 4일. 그러니까, 44년 9월은 징용이고 징용이라고 해서 알선 모집이 없었던 게 아니고 징용은 징용대로 가고 알선과 모집은 언제든지 계속 있었고 예. 그런데 그러면은
알선인이나 모집해서 갔는데 왜 도망가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예. 흔히 말하는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 또 그러면 그 갔으면 왜 도망가느냐 하는데, 알선이라는 것은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근로자 모집해가지고 저 중동 지역에 보내듯이 그 모집에 가는 사람들은 아무나 갈 수 없거든요. 어쩌면 혜택받은 사람들만 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집에 알선에서 가려면은 회사 규모가 뭐 300인 이상이라든가 500인 이상이라든가 규모가 있어야 총독부에서 알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데 500명 돼서 갔는데 500명 기준이 돼서 다행히 알선 대상 업체에 대해서 가는데 500명 이하의 회사에서는 알선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알선대 온 애들 만나가지고, 야, 너 얼마에 왔냐?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좀 와라. 스카우트라고. 그게 기사에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튀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사람이 지하 땅굴에 가서 이제 적응 못해서 또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회사에 취직하면 평생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똑같아서 도망갔고 뭐 이런 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 끌려갔기 때문에 도망갔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9년도 보면은 홋카이도 탄광 근로 7호자가 고향에 송금하는 그런 기사도 나옵니다. 전북 임실군과 임실경찰서 알선에 의하여 지난 11월 1일 홋카이도 탄광으로 노동자들에게 일터를 잡아 가게 한 지도 1개월 나머지 된 요즘 건너간 일꾼들로부터 각 가정에 3, 40원씩의 송금이 있어서 극빈에 빠진 가정은 활기가 충만하여졌다 하며, 금월 5일까지 임실 우편소에 나타난 금액은 대개 1,000원이나 된다 한다. 이런 보도도 있고, 또 하나. 아주 이렇게 북해도 탄광은 일찍부터 조선인 노동자들이 진출했더구먼. 그러니까 돈 벌 수 있으니까. 네,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또 군함도도 돈을 벌 수 있는데, 거기는 군함도는 그 오래된 20년대 사진 그 기사를 보면. 20년대. 20년대 사진 기사를 보면. 예. 그 뭐, 나오면 바다니까. 바다지만은, 그 저녁만 되면 바닷가에 가서 철석철석 파도 소리 들으면서도 내가 여기서 3년만 일하면 우리 고향에 가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할 수 있다. 그런 희망에서 또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희망 가지고 지금.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 어려움을 참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돈 벌러 간 인부가 고향에 한해 구제금도 보내주고. 이게 40년 6월 9일자. 한해면은 가뭄 피해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홍수보다 더 무서웠던 게 한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40년, 아까 39년도 뭐 국민, 뭐 징용령 해가지고 끌고 갔다. 이런 교과서에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걸 믿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합니다. 그게 참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8년 8월 19일입니다. 이제 48년 8월 19일자 신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8월 15일이면 건국을 했죠. 정부 수립. 여기 보면 외상 징용값 받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평양 동지회에서 실정 조사 중이다. 내용을 보면 근본 대전 중 2차 대전 중에 악독한 일제에게 강제 동원을 당한 자로서 미기한 자 및 사망자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태평양 동지회, 이때도 이런 식으로 악독한 뭐 이렇게 막 썼어요. 에서는 시 후생 당국의 원조하에 도움하에 그 해당자를 각 동해를 통하여 조사 중이므로 일반의 적극적인 원조를 바라고 있다 한다. 해당자는 남녀 육해군 군속 징용, 보국대, 여자정신대, 전 병사자죠, 여기서 아마 병사자일 겁니다. 병사자 및 미기한자의 유가족 등으로 미수임금이 있는 자라고 한다.
중요한 건 미수임금이 있는 겁니다. 그 미수임금이라는 것은 해방 때문에, 해방으로 해서 급격히 귀국하느라고 그동안 못 받, 마지막에 못 받은 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고해라. 돈 받아주겠다. 미수임금이라는 게 중요하죠. 돈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 군속, 일반 군인, 징용, 보국대, 여자정신대. 근데 여기는 위안부는 없습니다. 위안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일본에 가서 일하고 근로를 제공해서 돈을 번 사람이 아닌 사람은 여기 해당 없는 거죠. 그런데 미수임금은 그렇게 뭐 많지는 많지 않았다. 마지막에 그 이상기후사 예, 전쟁이 끝났을 때 그게 다 지금 자료로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게 엄격 기록을 많이 남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회계 같은 걸 엄격하니까. 그래서 미수임금이 있는 자가 이제 신청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뭐 돈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징용 문제도 또 사진들이 보면 있습니다. 징용사 뭐 이렇게 탄광 앞에서 찍은 사진, 사진관에 가서 찍은 사진, 이게 징용 피해자라고 그 제시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예.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 당시에 해방 이전에 저런 기념 사진을 찍는 사람은 혜택 받은 사람입니다. 그 기념 사진을 상당히 유행했다고 그러대요. 그 일본에서 당시에, 예, 일본에서 이제 징용이 되면은 네. 아, 간부들이 네. 이제 그 일요일 날 시내 나가서 이 쫙 좀 차려입고 사진을 찍어서 조국에 보내고 또 아마 또 선보는 데도 활용하시고 그렇게 하셨던가 뭐. 그게 자랑스러우니까 찍는 거 아닙니까? 강제로 끌려갔으면 어떻게 사진을 찍습니까? 그 영양 상태가 상당히 사진에 남아있는 걸 보니까 예. 굉장히 피부가 팽팽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일본도 뭐 그렇게 전시 전후나 이런 상황에서 일본 근로자들의 형편도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쯔비시라든가 이런 회사에서는 회사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 창출이 목적이 아닙니까? 근로자를 그 폭행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런 동기가 없죠. 그럴 이유가 없죠. 예, 그렇게 없죠. 그런 폭행을 가하게 되면 손해 노예제도와 마찬가지로 네. 뭐 잘 먹여야 그다음에 일을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동기 부여가 잘 돼.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움직일 때는 동기라는 면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수를 적절히 주고 예. 또 휴식도 시키고 예. 그래야 이윤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아무런 보수도 없이 착취를 했다? 그러면 그 기업과는 기업가가 아니죠. 네. 이런 식으로 징용도 지금 많은 부분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이런 왜곡된 역사를 아이들에게 심어줘서 일본에 대한 반감을 갖도록. 그게 징용이 본격화된 시점은 이제 1944년도 9월 달부터 9월 정도부터 보네. 네. 그러면 그 이듬해 4월까지. 뭐 1년 채가 안 됐던 네. 그런 기간. 9월부터 그 4월 달에 한 7개월 정도? 7개월 정도 됐고. 인원수로 따지면 한 10만 명.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보수를 안 받은 게 아니고 보수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알선. 알선은 나름대로 선발 과정에서 통과를 해야죠.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경쟁이 치열했고. 네, 경쟁이 치열했고. 네. 또 군 지원병대도 그렇고. 이런 학도 특별지원병. 이런 특별지원병 출신은 우리나라 유교가 일어났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 그 훈련을 전쟁 경험을 갖고 있기 예. 때문에. 그래서 6.25 때 중요한 역할을 한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그때 학도 지원병 출신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이런 걸 보면서 또 뭐, 예. 옹호나 이런 비판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사실을 좀 바로 볼 수 있으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엄격히 따져서 예. 그 재판정에서 재판할 때도 증거가 있느냐, 정확하냐, 증언이 정확하냐 이런 걸 따지는 것과 똑같이 우리 역사에도 그렇게 따져야 되는데 위에 사람 한마디 해버리면 그냥
가버리는. 특히 이제 한일 관계는 이런 네. 사실에 대한 그런 좀 엄격한 고정이라는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우파들 중에서도 무슨 소리야, 식민지 시대에 있었는데, 이 말로 모든 걸. 그냥 모든 걸 다 덮어버리네. 네, 덮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야, 참 답답하다. 네. 참 이 뜨거운 감자가 위안부 문제인데. 예. 네. 이게 참 어떻게 좀 많이 이렇게 왜곡되어가지고 많이 국민들이 전달된 감이 없지 않은데, 이 문제도 교과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특히 위안부 문제가 이 정권 들어와서 위안부 문제는 사실상 금기어가 될 그 5.18 세월호 이 위안부 문제, 이 문제 세계에는 이제 금기어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프리덤 뉴스에 올리면 전부 다 노름닦입니다. 예, 저도 비슷한 그런. 아마 이 영상도 올라오면 그렇게 예, 될 겁니다. 예. 근데 위안부 문제는 그야말로 징용보다도 더 심각한 왜곡입니다. 이것이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인데, 아까 노동자 사진 있었던 그 바로 아래에 있던 건데,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이 침략전쟁을 일으킨 후,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전쟁터에 강제로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과 인권 침해를 당한 여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예. 그런데 이 초등학교 교과서, 유광인 교과서인데, 여기서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조선의 여인을 강제로 전쟁터에 동원했다는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입니까? 네. 예전 교과서도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아, 새 교과서는 이렇게 나오죠. 이게 2019년도부터 사용된 거고. 그럼 과거에는 이렇게. 과거에는 아마 이게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사진을. 예. 그리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위안부상, 저는, 정의원, 정대협에서 위안부는 성노예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럼 위안부상은 성노예상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지금 이 위안부상, 성노예상이 어디 있냐면은 일본 대사관 앞에 있거든요. 네. 이것은 비엔나 협약 위반입니다. 이용만 장관. 옵스, 예. 그 비엔나 협약 위반입니다. 예. 외국 공간 앞에 예. 상대국에 대해서 반감을 나타내는 이런 조형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일산 같더만, 일산의 큰 공원에 또 이런 걸 설치해 놨대요. 예. 그리고 설치할 수 없는데도 조례까지 바꿔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설치도 도로법상도 안 맞는데 억지로 도로법을 억지로 갖다 걸어가지고 예. 합법화 시키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원칙이 없습니다. 비엔나 협약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하더라도 국가 간의 세계 질서 속의 약속은 지켜야죠. 그러니까 뭐 국가 간의 약속이잖아. 약속이죠. 국가 간의 약속이니까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지켜야 돼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약속 안 지키면 그 외국에서 저 나라는 약속 안 지킨 나라. 그런데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전쟁터로 강제로 동원했다고 해서 지필자에게 그 부산교대 한춘희 교수인데 근거 제시하라 했더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조선 여인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정대협이 발간한 이 책에도 예. 그런 근거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제가 그거 읽어드리죠. 예. 예. 근데 어떻게 교수님이 그렇게. 모르는 거죠. 아니, 모르면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필 지침이라는 이런 게 있으니까 쓰는 거고, 이 사람들 또 여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쓰는 거예요. 군 위안부가 어떤 방식으로 동원되었는가의 문제는 현재 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한일 간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군 문서 중에 위안부 동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한 건도 없다. 그 정대협에서 예.
한국정신대대책문제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소.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예, 있는 윤미향 씨. 지금 이제 정의연으로 이름 바뀌었죠. 예. 정신대대책협의도 말이 웃기는 거죠. 정신대는 그야말로 근로자로 간 여인들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위안부는 또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정신대 이게 1900년, 90년대 초부터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위안부를 다룬 거예요. 그것도 대학 교수가 윤정옥, 신혜수, 이효재 이런 사람들 연구자가 이름이 다른데도 계속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안 맞으니까 지금에 와서, 최근에 와서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라고 모호한, 이해할 수 없는 이름을 바꿨단 말이죠. 이거는 정신대 대책협의회라고 해놓고 위안부를 다룬 것은 전국, 민주노, 뭐, 한국노총 이름 내걸고 기지촌 여자들 가지고 문제만 다룬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노동자 권익을 내세웠는데 기지촌 여성들만 다뤘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똑같은 이거 참 이게 이번에 아이들이 이런 걸 배우고 있으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기 지금 앉아있는 게 다 아이들입니다. 초등학생들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등학교 학생들 앉혀놓고 위안부 이력에 있는 노인들이 나와서 자기 과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월달인가 5월달인가 우리가 아동학대 혐의로 우리가 고발을 했죠. 이건 아동학대다. 그리고 그 인권위원회도 진정을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게 아동학대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위안부 그 과거 이력을 이야기한다는 것. 아이들이 나와서 할머니의 과거, 늘 할머니를 생각해요. 할머니가 겪었던 아픔을 생각해요. 이런 글을 써서 붙이게 하고, 전대. 그럽니다. 여기 뭐 아이들 앉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게 또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2020학년도 작년에 시험 본 겁니다. 수능입니다, 수능. 1991년 8월 15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중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고 김학순 할머니는 중일전쟁 이후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을 시행하여 인력과 물자를 수탈하던 시기에 끌려가, 누구에게 끌려가는지는 또 없습니다. 그런데 문맥은 그냥 읽어보면 일본군이 끌고 갔다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일본군 위안부로 고통을 당하였다. 그러면서 이 시기가 정책으로 오른 것은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답은 뭐 굳이 볼 것도 없지만은 그 답은 미국 공출제가 되는데 이런 위안부를 수능에 출제했는데 이 김학순 씨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위안부 문제 최초로 증언했다고 해서 매년 8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해놨습니다. 위안부 기림의 날로. 국가기념일에. 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김학순 씨가 과연 일본군 피해자이냐? 제 제목도 그렇죠. 위안부 어째서 일본군 피해자인가 했는데 그렇다면 김학순 씨가 일본군 피해자이냐? 가해자가 누구냐? 이것이 당시에 8월 14일 날 이 사람이 발언하고 8월 15일 이제 신문에 보도된 겁니다. 김 할머니가 종군 위안부로 끌려간 것은 만 16세 되던 1940년 봄,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마저 재혼해 13세 때 평양 어느 집 양료로 들어간 김 할머니는 평양 기생 권본을 마치던 해, 평양 기생학교입니다. 2년 과정. 그 집 또 다른 양녀와 함께 양아버지에 의해 중일전쟁이 한창 치열한 중부지방, 아까 중지지, 중부지방으로 끌려갔다. 양아버지에 의해 중일전쟁인 한창 치열한 중국 중부지방으로 끌려갔다. 양아버지가 팔았을 가능성도 있겠네. 양아버지가 저 당시 전형적인 인신매매범입니다. 예, 그 당시에 예.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예. 딸을 그렇게 하고. 양아버지, 왜냐면은 기생으로 취업을 하려면은 부모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양아버지가 이 김학순의 어머니에게 40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 책이 그게 다 있습니다, 이 책에.
40분에 샀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 와 있는 한 여인하고 둘이를 평양 기생학교 교육을 시켜서 이제 국내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 손 씨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야기로 그때 19세가 연령 제한이었는데 아직 17살이라서 국내에서는 기생 허가를 못 받아서 국내에서 영업이 안 되니까 양아버지가 우리 중국에 가보자.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으로 데리고 간 사람은 양아버지거든요. 그리고 1차적으로 저는 김학순 씨에 대한 가해자는 부모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팔지 않았다면 갈 일이 없죠. 그리고 양아버지가 국내에서 영업을 했다면 중국에 갈 일이 없죠. 근데 모든 걸 일본으로 다 덮어씌운 거예요, 지금. 자, 그 증언들이, 이 책에 나온 이 책하고 여러 권이 있습니다, 증언집이. 이게 93년도 이 초기 증언집입니다. 초기 증언집이 차츰차츰 증언이 바뀝니다. 김학순 씨는 양아버지에게, 엄마가 양아버지에게 40원을 받고 팔았다. 양아버지는 나를 2년간의 평양기생학교 교육을 시킨 후 국내에 영업을 하려 했으나 나이 제한이 걸려 좌절되자 중국으로 데리고 갔다. 중국 가는 날 어머니는 노란 스웨터를 사가지고 평양역까지 나와 배웅해 주었다. 그런데 윤미향이 쓴 25년간의 수혈은 김학순 씨가 17살 때 중국 베이징에서 납치되어 일본군 300여 명이 있는 소부대로 끌려갔다. 이런 식으로. 기억이라는 것이 이제 뭐 수십 년 전 기억이니까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기억이 윤색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기억이라는 것 특징이. 윤색되려면? 그런데 처음이 훨씬 더 정확한 기억일 가능성이 높다. 예. 네. 윤색되려면 근거를 제시해야죠.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 바뀌었는지도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 말이 많은 이용수 씨입니다. 일본인 남자가 건네준 옷 보통이 속에 있는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에 마음이 홀려 다른 생각도 못하고 선뜻 따라 나서게 되었다. 그런데 윤미향의 책에는 나는 밤에 자다가 강제로 일본 군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윤미향, 이용수 씨는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국빈 트럼프가 방문했을 때 트럼프한테 안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문제에 대해 불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안고 왜 거기 불렀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문재인 대통령 출마할 때 선거 유세장에 가서 포옹하고 이거 해주고 그리고 교과서 문제 있다고 더 저 청송 요구 가서 교과서 외국 교과서 못 쓰게 하려고 또 운동하고 사드 때문에 성주에 가서는 응? 여기는 대한민국 우리 땅인데 미국에 어떤 연놈이 이 땅에 택도 없다. 그게 5월달이에요. 근데 11월달에 청와대에 가서 트럼프에 안겼어요. 포옹을 했어요. 트럼프. 앞뒤가 맞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런데다가 고문을 당했다고요. 대만으로 가서 가미가제 부대 위안부였다고. 나는 가미가제 위안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 당시에 이용수 씨가 대만에 갔을 때는 대만에는 가해자 부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고문을 전기 고문을 당했다고 했는데 초기 증언집에는 전기 고문이 포주가 자기를 군인방에 안 들어간다고 전기 고문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박유하 교수 법정에 가서는 자기 고소인입니다. 그때 고소인인가 그랬을 거예요. 가서 내가 가미가제 부대가 끌려가서 전기 고문 당하고 그럼 폭행을 당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짓말한 거예요. 또 위안부 기론혁 씨 이번에 기론혁 씨가 있던 그 쉼터에서 이제 소장이 죽었죠. 거기 마지막까지 앉아 있던 사람 기론혁 씨. 기론혁 씨. 예. 평양 기생 근본 댕기던 친구들 만나서 아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중국 가자 하고 그랬는지 중국에 가면 이제 편안하다, 돈 많이 번다, 어쩐다 하니까. 아마 글로 방향을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초기 증언에. 그런데 나중에 윤미향 책에는 제 나이 13살에 일본은 저를 공장에서 기술 가르쳐주고
돈도 벌게 해준다며 속여서 부모한테 말도 못하게 하고 바로 끌려갔습니다.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바꿉니다. 그 다음에 김복동 씨, 이분은 그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국민훈장 모란장까지 받은 사람. 인권운동 했다고. 어느 날 우리 동네의 구장과 반장이 계급장이 없는 누런 옷을 입은 일본 사람과 함께 우리 집에 왔다. 그런데 윤명책에는 김복동 할머니는 한 일본군과 마을 이장이 할머니의 어머니를 찾아와 집에 아들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할머니를 정신대원으로서 군복 공장에 데려가는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고 증언합니다. 일본군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용수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용수 씨 사건이 사실상 터진 이유가 우리가 이제 운동도 해서 그런데 지금 계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용수 씨가 한겨레 신문의 보도가 어떻게 됐냐면은, 나는 정대협에서 시키는 대로 증언을 했는데 우파에서 가짜 위안부다 뭐다 하면서 공격을 해도 왜 정대협에서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느냐, 이런 게 보도가 됐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네.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왜 증언을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픈 기억은 선명합니다. 그렇죠. 안 잊혀지죠. 아픈 기억은 선명합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끌려간 장면, 처녀성을 잃는 처음에 폭행당한 장면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시로 바뀐다는 것은 이거는 거짓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1932년도에 보면 이 역에 팔려가는 소녀 매월 100여 명을 초과하고 있다. 이렇게 이 여인들이 위안부로 간 근본적인 이유는 빈곤입니다. 뭐 굳이 뭐 설명 안 드려도 빈곤입니다. 근데 그 빈곤이라는 것이 뭐, 네, 저희들이 어릴 시절만 보더라도, 네, 그런 입을 하나 줄이기 위해 가지고 다른 집에 또 뭐 예를 들면 식물로도 보내고,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양자로도 보내요. 네. 입 하나 줄인다는, 네, 것이. 그런데 당장 먹을,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없는데, 네, 누가 와서 일자리 있다, 먹을 거 많이 준다, 옷 이쁜 거 준다, 그리고 시골에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야말로 우물안의 개구리가, 그 이야기하면은 따라 나설 수밖에 없죠. 옛날에 70년대만 해도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해서 서울역 앞에 와서 두리번 두리번 하면 누구 찾니?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응, 나 따라가. 그러면 내가 먹을 거 줄게, 뭐 해줄게. 그럼 뭐 윤락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케이스. 그런 대부분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팔려갔는데 위안부는 고객이 일본 군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엔 뭐, 요 아래 보면 군 위안부 모집 이런 광고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 좀 키우겠습니다. 이게 1944년 10월 27일자 매일 신보입니다. 한참 전쟁이 그거. 44년도 군 위안부 모집, 근무, 행선지, 무슨 부대 위안소, 응모 자격, 연령 18세 이상, 30세 이내, 신체 강건한 자, 모집 기일 10월 27일부터, 이때가 이제 10월 27일입니다. 광고난 날. 11월 8일까지, 출발일 11월 10일 경, 계약과 우대, 계약급 대우, 본인 면담한 후 즉시 결정함, 모집 인원 수십 명, 희망자 좌기 장소에 지급, 문의할 것, 이 일사들은 뭐뭐 할 것, 이렇게 읽으면, 경성부 종로구, 뭐, 낙원정 195번지, 조선여관 내, 광화문 전화 3국에 2645번 허씨. 허씨가 이게 중요합니다. 허씨가 이 여관 내에 있으면서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위안부 알선업자입니다. 알선업자는. 예. 네. 중개업자. 예, 네, 중개업자인데, 중개업자들도 허가 낸 사람들은 세금을 냈습니다, 그때. 허모씨네요, 그래. 허모씨가 이 사람이 알선업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알선업자를 동원해가지고, 네, 모집을. 모집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네, 왜냐면은, 위안부를 이해하려면 돈을, 경제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바로 모든 게 돈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판 것도 돈, 인신매매범도 돈, 알선업자도 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여인들을 끌고 다니면서 돈을 번 누굽니까? 포주 아닙니까? 예. 포주. 그리고 이 포주가 운영하는 위안소에 돈을 주고, 정해진 돈을 주고 이 위안소를 이용하는 일본군들, 고객, 뭐 588이라든가 이런 데 이용하는 남자들이나 뭐 다 똑같은 그런 고객이죠. 그런 국내에 있는 경우, 일본에 있는 저 외국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위안소 성격은 같은데 고객이 다른 거죠. 그러면은 일본인들은 일본군은 사실상 성매수자죠. 가해자는 제가 보는 가해자는 부모, 자식 판 부모, 인신매매범, 포주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위안소 규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위안소도 주둔지 위안소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위안소를 설립한 이유가 현지 여인들에 대한 군인들의 강간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데 성병 예방하고 강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인들도 엄격하게 관리하지만은 그 군인 주변에서 자리 잡고 있는 위안소도 엄격하게 관리해야죠. 그래서 위안소 규정에 보면은 병사들은 뭐 30분에 이런 이때 N이나 1이나 이제 1대1이었으니까 이런 50전, 하사관 이원 50전, 장교는 3원, 그 다음에 뭐 장교가 숙박, 뭐 흔히 말하는 긴 밤입니다. 이 책에도 김학순 씨도 나옵니다. 사병들이 오면 이런 50전 받고 장교가 긴 밤을 잘 때는 8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게 있고. 이 자료는 어디서 출처가 된 겁니까? 이 자료는 세종대 허석가 유지 교수인가? 예, 그분이 조사한 거예요. 그분 자료집에 나옵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허석가 유지 교수. 그리고 위안소에 지켜야 할 주의사항 보면은 뭐 일본인임을 자각하고 그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방첩에 주의할 것, 위안소에서 사용하는 통화는 루피 또는 미국 달러 군표여야 한다. 요금은 규정 요금표에 따라 현금으로 지불한 후에 유흥할 것, 과도한 음주자는 유흥하지 말 것, 종업원에 대해 거친 행동하지 말 것, 성비고 콘돔을 반드시 사용하고 확실히 세척하여 성병 예방을 완전하게 할 것, 규정된 시간을 엄수할 것, 이런 자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위안부로서 폭행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그 다음에 막 전기를 지지고 뭐 이런 증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상 일본 주둔군 위안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둔군 위안소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이 군 관리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면서 저 밑에 가면 완전히 군하고 상관없는 폭행이 군인들이 아니에요. 고객이 오긴 한데 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유곽, 매춘 업소 이런 데 근무할 때는 포주들이 이 여인들을 이제 폭행을 하는 엄청난 성적 유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방송이 됐을 때 또 댓글에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네. 자기 어머니가 그 당시에 이제 뭐 혼인 정년기였는데 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빨리 결혼을 시켰다고. 그게 이제 정신대 이야기인데 정신대에 안 끌려가기 위해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정신대라는 것은 여기도 아까 김복동 씨도 나오고 하는데 이 인신매매범들이 공무를 사칭해서 정신대로 가야 된다 하고 공무 사칭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네. 협박을 하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신대라는 말은 그냥 끌려가는 걸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명분은 정신대. 그 다음에 시골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또 여성분들은 남자 군복에 뭔지, 계급이 뭔지, 이 사람이 또 경찰인지 소방관인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특히나 60년대, 70년대에 시골에서 사람들이 군복을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누런색 군복이 일상화되어 있었던 시기입니다. 예. 근데 모의총 들고 모자 하나 쓰고 그러면은 그냥 군인이라 어디 군인인데 하면은 그냥 여자들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순사라 그러고. 심지어는 이 증언집에 보면 나중에 나오는데 계급하고 순사하고 안 맞는 겁니다.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저 문옥주 같은 사람은 위안부 생활하면 돈을 엄청 번 경우입니다. 저금의 돈 중에서 고향에서 5천엔을 송금했다. 5천엔을 송금했는데 담당하는 병사에게 물어보니 저금이 있다면 전부 보내는 게 좋을 거라고 했죠. 나는 남은 돈은 조선에 돌아가서 출금할 거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이 5천엔이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돈이 한 2만 6천엔 정도 됐는데 5천엔을 문옥주 씨가 위안부 생활하면서 벌었어요. 5천엔이 그때 당시에 집을 5채를 살 집 돈이었습니다. 5채를 살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는 전쟁 범죄 피해자다. 성노예였다. 이건 말이 안 성노예라는 것은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돈을 받는다. 그리고 군인들이 규정된 요금을 내고 이용을 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여인들이 군인들의 성노예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조선 땅에서 남자들이 돈 내고 이용당한 그 당한 여인들도 전부 남자들의 성노예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놀러 왔으면 여기 보면은 팁도 그럴 때면 팁도 주었다. 뭐 팁 준 이야기. 이거 뭐 상식적으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다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 말이고. 여기 이게 지금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이 사진이 유명한 사진 아닙니까?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사진. 그럼요. 이게 대부분의 교과서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거는 아마 천재교인가 그 교과서인데 뭐 다른 교과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서울대 인권센터 정진성 이 사람이 여자분인데 위안부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위안부 문제를 크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왜? 엄격해야 되는데 군인들이 잡아갔으면, 끌고 갔으면, 왜 끌고 갔는지를 추적을 해야 됩니다. 왜? 공무 집행을 하면은, 왜 데리고 갔는지를 서류를 제시해야 되고, 어디 어디까지 언제 오라는가 해야지, 난데없이 와서 여자들을 끌고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헌병들이 왜 여자들을 끌고 가겠습니까? 헌병들은 군사 기밀이라든가, 이게 중대한 범죄가 있을 때나 데리고 가지. 그것도 영장이라든가 제시하고 왜 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데려갈 거야 아닙니까? 여기 보면 1938년 17살이 되던 해 처녀공출에 걸려들었다. 처녀공출이 이게 정신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에 소문이 파다했던 거예요. 정보가 없으니까 어디에 누가 뭐 처녀공출로 끌려갔다. 그러면 우리 애는 안 끌려가게 해야지 하고 결혼시키고 뭐 이렇게 소문이 휩쓸린 거죠. 검은 제복에 별을 두 개 달고 긴 칼을 찬 일본 순사놈이 나와 친구를 강제로 평양까지 압송했다. 검은 제복은 어떤 제복인지 모르겠지만 별 두 개는 육군 계급장이에요. 그런데 칼을 찬 순사놈이라고 그랬어요. 순사가 육군 계급장 별 두 개를 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런 것도 안 따지고 교과서에 싣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순사들은 되게 노란색, 누른색 옷을 입었습니까? 순사들이 이제 군인들이 누른색 입었고. 누른색, 군인들. 예, 군인들. 군복이 주로 누른색이었고, 그 당시에도 32년도 되면은 그 민간인들도 언제든지 군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옷을 이제 제복을 통일합니다. 일반인들도.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일본 긴 칼을 찬 일본 순사놈이 나와 친구를 강제로 평양까지 압송했다. 이유도 없고 왜 압송했는지 이유도 없고 어떤 절차도 없고 그냥 압송했다. 그리고 압송했다라는 것은 이 여인들은 쓸 수 없는 용어입니다. 사실은 끌려갔다면 모르지만 다른 조선 여성들과 함께 처음 끌려간 것은 바로 중국 난징으로 나와버립니다. 이게 긴스이루 위안수였다 이렇게 바로 나와버립니다. 과정도 없습니다. 이런 게 지금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계속 주입을 시킵니다. 기본적으로 위안부는 강제 연행이 됐느냐. 주장하는 강제 연행과 성노예, 전쟁 범죄거든요. 전쟁 범죄는
그 ISIS 같은 경우에 현지에서 여자들을 납치해서 강간하고 살해하는 거거든요. 이 여인들은 기본적으로 위안소 설립 목적이 전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전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립한 위안소에서 일본군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금액을 받고 성을 판매한 이 여인들이 전쟁 범죄 피해자는 아니죠. 위안소를 일본군에서 설립했다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 그럼 안 가면 되죠. 이런 사진을 초등학교도 실어있습니까? 초등학교는 아까 그 사진이고. 그리고 이거는 중학교. 중고등학교 다시. 중학교도 굉장히 애들한테. 그리고 이것이 과연 위안부의 일반적인 현상이냐. 모습인가? 아주 특수한 경우만. 그리고 저 설명도 안 맞고. 이거는 고정이 되었습니까? 누군지 이런 거. 이 박영심 이 사람이 이 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강제는 증거 없고, 그 다음에 성노예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노예가 무슨 돈을 받고, 노예가 무슨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전쟁 범죄라는 거는, 그 전쟁 범죄는 아무 데서나 잡아서 뭐 흑간 같은 데 가서 강간하고 죽이고 그런 게 아닙니까? 아무 길바닥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 근데 위안소라는 공간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전쟁 범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성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1996년도 유엔 인권위에 보고된 쿠마라스 와미 보고서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제공했느냐? 정대협에서 제공했습니다. 정대협에서 또 활동을 했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쿠마라스 와미 보고서가 유엔 인권위에서 채택이 돼서 일본에게 교과서에 실어라, 여기 대해서 사과하라, 배상하라,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반일 동상 진실 규명 공대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잡으려고 지금 10월 달에 유엔 인권위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9월 중순까지 쿠마라스 와미 보고서와 맥두글 보고서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준비하는데 제가 그걸 지금 준비를 해서 일본에서는 우리 보고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는 없고, 그래서 메일로 계속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자료. 그래서 이거는 유엔에 바로잡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엔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참, 네, 쭉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약간 모르던 사실들도 있고, 네. 이런 문제가 참 사실 위에 모든 게 다 써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본군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피해자면은 일본군이 가해자라는 뜻인데, 가해자는 자식을 물건 팔듯이 판 부모, 그 다음에 그것을 물건처럼 취급하고, 재판매하고, 또 판매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막, 판매하면 또 전매를 하죠. 그러면 값이 처음에 50원 샀는데 나중에 막 1000원, 2000원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자기가 얼마에 팔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서 위안부 생활하면서 나 여기서 도우지 못하겠다. 죽으면 죽을지 못 있겠다. 가야 되겠다. 그럼 네 몸값 2000원을 내놓고 가. 그래서 가해자는 그런 인신매매범, 그리고 포주. 이 사람들이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쭉 국사 교과서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니까 근대사 1863년 고종 즉위부터 이제 흔히 근대사로 이제 보는데, 그때부터 해방 때까지 근대사, 그리고 해방 이후에 현대사. 근대사는 왜곡이 뭐 다 한일 관계는 거의 왜곡이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 현대사는 거의 왜곡이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강화도 조약, 조율소 조교에서 한일 관계 왜곡은 이제 시작이죠. 그것도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소개를 해드릴 텐데, 거기서 이제 불평등 조약, 그것부터 이제 왜곡으로 시작합니다. 불평등 조약이 이제 왜 불평등하냐고 따졌더니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빼버렸습니다. 답을 못하니까. 그리고 현대사 와서는 뭐 이런저런 많죠.
건국이라든가 특히 광복절, 뭐 광복절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리고 또 이 정권 들어와서 두드러진 것이 현 정권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많이 역사책에. 예.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 역사적 평가는 한참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평가도 없고, 그런데 아주 현재 진행형인데, 그리고 편파적으로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겁니다. 촛불 집회가 실렸는 모양이죠. 예. 이것은 이 촛불 집회는 원래는 2015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박근혜 정부 때 교육과정을 만들었는데, 이 정권에 들어와서 이 교과서가 2019년도에 처음 사용됐는데 2018년도에 이제 모든 걸 마쳤죠. 추가된 겁니다. 이 내용이. 이 초등학교 사회 6-1입니다. 이것이. 이 사회 6-1인데 이 책에 이 정권 들어와서 추가된 게 세 가지인데, 이 촛불 집회하고 그다음에 박정철 공무치사 사건하고 이한열 장례 행렬, 그게 교과서에 실려있습니다. 교과서에. 추가했습니다. 그 중에 이 촛불 집회를, 이 촛불 집회 사진은 2016년도 11월 26일인가 가장 광화문에 많이 모일 때 그때 사진이거든요. 오늘날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모습을 알아봅시다. 소영이는 아버지와 함께 시내에 갔다가 많은 사람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다. 왜 사람들이 촛불 집회를 하는 건가요? 우리 사회 공동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란다. 촛불 집회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지.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횃불 들고 광화문에서 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의 차를 부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불지르고 사람도 죽고. 그런데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란다. 이렇게 해서 실어놨습니다. 이 초등학교 교과서인데, 초등학교 교과서는 여기서 한 페이지지만은 중고등학교 교과서, 특히 고등학교 교과서는 아예 촛불은 민주주의를 밝힌 것도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이 두 면에 이렇게 촛불 집회 사진을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화보죠, 화보. 완전히. 촛불 문화제라고 이름을 붙였던 행사죠, 이게. 교과서에 지금 실려 있습니다. 지금 이 교과서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촛불 민주주의를 밝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인 교과서. 그리고 옆에는 뭐, 청소년은 친일, 독재, 미화 반대, 역사, 왜곡 반대, 국정교과서 반대한다. 이런 것도 촛불 집회,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한 이유 중 하나가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거든요. 그때도 촛불 집회를 같이 했단 말이죠.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저거는 정말로 우리 그 역사적으로 오점을 남기는,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따로 이제 이야기할 만한 큰 주제인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거기에서 나팔 수가 누구냐, 유시민이라든가 김용옥이라든가 도종환이라든가 그 다음에 윤회 이런 사람들, 언제 말이 안 되는, 박근혜 대통령이 교과서를 집필한다고 말한 사람이 유시민입니다. 저는 다른 것도 분노하지만 국정역사교과서 사태요, 정말 분노한. 거기서 문재인 같은 경우는 담화문 발표한 내용 전체가 거짓말입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판결문까지 거짓말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국정교과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얘 국정교과서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문재인은 국정교과서 집필진도 구성이 안 되는데 왜곡 교과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촛불 집회를 가지고 이렇게 옹호를 해놨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동아출판사 건데, 촛불 집회 참가자 2016년부터 17년,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 집회는 시민이 나라의 주인님을 증명하는 광장의 정치였다. 190만? 예. 그리고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열린 집회에 1,500만 명 이상이 참가했지만 단 한 차례의 폭력 행위도 발생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이게 교과서입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 책은 수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고등학교 교과서 실에 예, 있는 고등학교 동아출판사입니다. 이거는. 이 150만, 190만이 어떻게, 190만이 어떻게, 저건 200만이라고 해놨네요. 제 6차는. 있을 수 없는 숫자. 아까 초등학교에 있는 그 촛불 집회 사진이 11월 26일 5차 촛불 집회 사진이거든요. 그게. 네. 190만. 190만. 얼마나 거짓말 숫자인지. 그 종합운동장의 좌석이 거기에 꽉 찼을 때 몇 명인지 아세요? 얼마나 됩니까? 모르시죠. 그 7만입니다. 예. 꽉 찼을 때. 네. 빈의자가 없을 때. 7만입니다, 거기가. 제가 일부러 확인을 해봤죠. 얼마나 되는지. 네. 그럼 광화문에 모이는 건 190만 모일 수가 없죠. 1, 20만 정도 되겠죠. 그 정도는 뭐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보면은 촛불 집회를 했으면 태극기 집회도 교과서 실어야죠. 태극기 집회는 아예 쉬지 않습니다. 왜 태극기 집회는 없냐 했더니 그건 집필자 마음이랍니다. 집필자가? 예. 그렇게 답을? 네, 예. 그리고 지금 이 남북정상회담 김정은 9.19 군사 군사합의 군사합의 다 헛것 아닙니까? 다 도루, 흔히 말해, 속된 말로 도루묵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과서에 이렇게 대단하게 실어놨잖아요, 이게. 심하스. 그리고 이쪽도 그런, 이쪽은 보면은 금방 눈에 들어온 게 경비원들이, JSA, 공동경비구역에 헌병들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래서 실은 거거든요, 이게. 왼쪽 거. 제1,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잦은 군사 도발로 다시 어려움에 처하였다. 이게 제1, 이후 고조되던 한반도의 긴장은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으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군사 도발이 이제 없어졌다. 이 말이겠죠. 남북 화해와 동아시아 평화 정책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그 외에도 수없이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 회담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는 그런데도 현재 진행이니까 현재 진행이 역사 교과서에 수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예. 문재인도 박근혜처럼 탄핵을 당해서 물러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싣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그렇게 싫어서 안 되죠. 현재 진행 역사적 평가가 아직 내려지지 않는 역사적 평가 이전에 이 사건이 해결되지도 않았죠. 마무리되지도 네.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판문점 군인 없는 판문점 그동안 대치했던 남북의 군인들이 사라진 채 텅 비어있는 모습이다. 2018년 남북 9.19 군사합의에서 명시된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조치로 남북 군사 당국과 유엔 사령부는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 안의 모든 화기와 탄약 초소를 철수했다. 평화가 왔다는 뜻이죠. 이렇게 9.19 남북 군사 합의는 결국 우리 국방력의 무력화에만 기여를 하지 그럼,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뭐 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 명백한 사실이니까. 그러니까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양보를 한 거지 않습니까? 굴욕적인 거죠. 굴욕적인데다가 네. 우리가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국가의 안위를 정말로 김정은의 손아귀에 그냥 쥐어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또 이쪽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뭐, 여기는 김대중, 김정일, 노무현, 김정일, 그 다음에 문재인, 김정은, 왼쪽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왼쪽에 흑백이 이제. 판문점 도끼만행. 도끼만행 사건이. 여기 핵은, 핵에 대한 일체는 국역사 교과서에서 없습니까? 핵 문제를 논의한다는 그런 수준만 있죠. 그 다음에 도끼만행 사건, 과거에 1976년도
8.18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던 판문점 지역이 이제 두 사람에 의해서 평화가 왔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도끼 만행 사건도 이 판문점 여기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미루나무사에서 일어났는데 여기서를 아 어쩌면... 여기 있네요. 판문점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공동경비구역 판문점은 남과 북 사이의 장벽이자 소통의 통로이다. 1976년 도끼 만행 사건이 벌어질 당시 판문점에는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2018년에는 남과 북의 두 정상과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통일을 이야기했다. 장밋빛이죠, 완전히. 그런데 지금 통일은커녕 우리는 내일 아침에 오늘 당장 무슨 어떤 미사일이 우리 땅에 떨어질지도 모르는 정말로 백척간두에 서 있는 나라 사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과서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친 겁니다. 대책이 없네요. 아니, 연구자 입장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틀렸다, 이거 고쳐라,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문제가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네. 그 생각의 상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내용이네. 예, 심각. 이거는. 완전 이념 교과서네. 예. 그리고 서술 전체가 따져보면은, 전체를 보면은, 민중항쟁사로 엮여져 있습니다. 민중항쟁사로? 예, 동학, 5.18, 60민중항쟁, 세월호, 뭐 이런, 전부 민중항쟁사. 그것을 뭘로 포장했느냐?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포장을 해서 교과서에 다 실어놨습니다. 네, 아주, 그, 계획을 갖고, 이제, 네. 그렇게 이념화 교육을 시키는 거라고. 네. 볼 수 그래서 이 교과서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우리 역사를 가르치는 교과서가 아니라 이념학습서입니다. 그렇게 봐요. 이념학습서입니다. 또 이런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면은, 아유, 여기 보면은, 뭐, 모든 교과서에 다 실려 있는 겁니다.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게 모든 교과서에 다 실려 있고, 이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교과서를 교과서에 나오는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그러나 정부. 이명박 정권에서 뭐뭐 했다. 그러나 이렇게 4대강 사업을 했다. 그러나 환경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고. 뭐 박근혜 정부에서 뭐를 했다. 그러나 뭐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그 뒤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그 화보처럼. 그래서 이 교과서는 특히 이번 교과서는 문재인 정권의 홍보물로 전락한 교과서다. 그렇다면 교과서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과서는 우리가 외국인 지인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책이어야 한다고.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 누구에든 번역해서 내놓고 싶은 또 소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볼까 외국인 중에 누가 볼까봐 겁이 나는 그런 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역사 교육의 현장입니다. 네, 생각보다는 좀 더 심각하네요. 많이 심각하죠. 보통 생활인들이 뭐 일상 생활이 바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역사는 그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역사가 바로 지금 뭐 코앞에 그냥 사람들한테 영향을 해서 후세들한테 그냥 엄청나게 왜곡한 그런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는 그렇죠. 특히 우리 현실 문제도 있고 우리 국내 문제도 있지만 외교 관계에 네,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네. 그래서 가끔씩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 왜곡 대한민국이 갑이다. 갑이네요. 네. 자, 오늘 김병헌 소장님 모시고 국사교과서 연구소의 김병헌 소장님 모시고 정말 아마 여러분들도 참 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역사 문제가
현재 우리 삶에도 속풍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3040처럼 아이들을 키우시는 그런 부모님들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김병헌 소장님은 국사TV를 또 운영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마치시고 방문도 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또 격려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더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이나 더 모셔가지고 이 국사 문제가 보니까 국사 문제가 아이들 먹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한번 이렇게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가 뭐 평소 항상 반듯한 역사관이 개인의 삶을 살리고 국가를 반듯하게 세운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정말 귀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